4대로 이어지진 않을까. 예, 예. 그런데 네. 교수님, 제가 알기에는 이 떨리, 안면 떨림이요. 이게 계속 이렇게 오잖아요. 네. 그러면 완치는 할 수 있나요? 안면 떨림이 이제 안면 마비하고는 조금 다른 거고요. 예. 안면 떨림이 나타나는 증상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원인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원인을 파악하는 거죠. 그렇죠. 안면 떨리게 되면 되게 한쪽이 떨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한쪽에만 꼭 나타나나요, 증세가? 양쪽이 다 나타날 수 있는데 대부분 한쪽만 나타나고요. 안면신경마비도 마찬가지거든요. 한쪽만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양쪽이 다 나타나는 분도 계세요. 동시에 오는 분도 있고 시간 차이를 두고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한쪽이 떨리게 되면 대부분 눈 주위에, 눈동자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떨리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눈동자에 있는 근육들이 좀 얇고 또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손상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꺼풀이 있는 쪽에 특히 이제 눈꺼풀 밑에 있는 눈꺼풀이 떨리기 시작하지요. 거기 떨리고 그다음에 조금 지나게 되면 뺨이 있는 쪽이 떨리게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입까지 떨리게 되기 때문에 마치 쥐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오그라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 정한선 주부가 이제 그 떨림이 마비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군요. 마비하고는 네. 조금 원인이 틀린 것이니까 아하.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네. 걱정하다가 마비가 될 수는 있어요. 네.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마음 좀 놓고 치료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또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안면 떨림 증상이 혹시나 아까 그 안면 마비와 마찬가지로 중풍의 전조 증상은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개 이제 떨리게 되면 이게 또 중풍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 얼굴 떨리는 거하고 또 중풍하고는 또 원인이 좀 다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특히 이제 중풍의 위험 인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이냐면 혈압이 높은 분이라든지 당뇨병이 있는 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 평소에 심장에 문제가 있는 분이나 담배를 많이 피는 분, 스트레스를 많이 피는 분 중에 혹시 눈이 떨리면 아 중풍이 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중풍이 아니라 그러면 단순한 안면 떨림 증상이 있을 경우에 그럼 치료를 받으면 좋아지겠네요.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안면이 떨리는 것은 며칠 지나면 없어져요. 잠을 좀 푹 주무시거나 신경을 좀 안정시켜주면 이 떨리는 증상이 가볍게 떨어지거든요. 또 아무리 이렇게 증상이 심한 분이라도 좀 휴식을 취하게 되면 증상이 좀 가라앉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원인은 무엇이냐면 혈관하고 안면 신경이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데 그 혈관이 조금 처지면서 신경하고 가까워서 떨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건 대개 이제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거나 해서 또는 노화 현상 때문에 영양이 좀 부족해서 그런 형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초기 증상이 눈꺼풀 떨리다가 점점 심해지고 오래되면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번 이런 떨림 증상이 생기거나 일주일 내에도 회복이 안 되고 계속해서 떨리게 되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한방 치료는 떨리는 증상이 어느 부위에서 떨리냐에 따라 어느 경락을 치료할 것인가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경락에 맞는 침치료와 약물치료를 하고 심리적으로 안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혈관하고 신경하고 붙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치료를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경우에 따른 수술 요법을 통해서 혈관하고 신경을 분리시키는 방법들도 중요한 하나의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막연스럽게 걱정도 되고 또 어떻게 할까 좀 걱정스럽고 한데 교수님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좀 잘 와닿습니다. 근데 보통 그 얼굴 떨림도 그렇습니다만은 수전증이라고 하죠. 네. 손이 떨려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렇죠. 뭐든지 떨리면 이제 중풍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풍이라는 것이 떨리는 증상, 흔들리는 증상이 다 풍이라고 예전에 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히 손이 떨리면 아 이거 수전증, 이거 중풍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아하, 생각하는데 네. 이 수전증으로 중풍 오지는 않고요. 중풍 때문에 수전증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중풍의 후유증으로는 생길 수 있지만 중풍의 전조 증상으로 손이 떨리는 것은 그것은 관련이 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손이 떨리는 것도 보면 우리가 언제 떨리냐면 생리적으로 떨리는 경우가 있어요. 정상인 경우에 어떤 때 떨리냐면 막 분날 때 떨리잖아요. 그리고 운동을 좀 심하게 했다든지 네. 또는 허기지거나 또는 뭐 운동을 하고 나게 되면 손이 막 부르르 떨리는데 요거는 어느 정도 지나면 떨리는 것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나 병적으로 떨리는 거는 계속 떨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떨리는 것들은 가만히 있어도 떨리는 분이 있고 또는 어떤 동작을 취할 때 떨리는 분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막 떨리는 분이 있고 어떤 자세를 취하거나 어떤 동작을 취할 때 떨리는 분이 있는데 그 원인이 또 다르거든요.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떨리는 경우 우리가 파킨슨병이라는 병이 있죠. 네. 그 병인 경우가 발에 가만히 있을 때 떨리는 경우가 나타나고요. 어떤 동작을 취할 때나 자세를 취할 때 떨리는 이런 수전증은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태성 떨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